그럼 낫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낫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의 방법에 어떤 게 있느냐 해서 제가 이제 필수적인 지원 요소 10가지 내지는 이게 곧 치료의 방법인데 그림을 이거 항목들을 써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약물치료, 계속 약물치료 이야기. 약물치료니까 무조건 필수예요. 조현병 무조건 약 먹어야지 되고, 괜찮아졌다고 약 안 먹고 끊어서는 안 되고, 괜찮아져도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울증도 저는 1형, 조울증 1형은, 1형은 보통 조증 상태 때에 정신병 증상이 흔히 동반돼요.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게 흔히 동반되는데, 이 1형 조울증은 가능하면 꾸준히 약 먹어라 라는 게 제가 이야기고, 2형 조울증, 1형 조울증은 가능하면 계속 꾸준히 약 먹는 게 좋고, 2형 조울증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증 기간에 조증이 떠도 경조증까지만 뜨니까, 정신병 증상, 망상 환청 이런 건 없고 경조증까지 떠서 충동이 막 이것저것 올라와서 일을 벌린다, 돈을 많이 쓴다, 뭐 이성관계가 문란해진다, 뭐 도박에 빠진다, 컴퓨터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2형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는 힘을 길러내느냐 못 길러내느냐에 달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파악하고 또 병을, 이 자신의 이 조울증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해서 자기가 이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면, 조증이 올라갈 때 조증이 올라간다는 걸 자기가 파악하고 그때 이 에너지 올라가는 걸 어떻게 어디에다 쏟아부을지 또는 어떻게 이거를 조금 잠잠하게 할지 이런 노하우를 알아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우울증 빠질 때 어떻게 자기 비난을 안 하고 자기가 그 우울증 기간을 휴식 기간으로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노하우를 자기가 터득해서 자기가 이걸 관리해 나갈 줄 알게 되면은 그때는 약 안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형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30% 이상은 약 안 먹어도 된다. 내지는 뭐 자기 관리, 그러니까 힘든 시기에 이걸 약을 안 먹는다는 게 평생 안 먹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약을 한다 하면 단약을 평생 단약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단약은 간헐적 약물 복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시기에는 약을 안 먹고 있다가 내가 다시 안 좋아지면 다시 약을 먹는 거예요. 짧게는 며칠간 아니면 몇 달간 아니면 몇 년간 다시 약 먹다가 또 내가 또 괜찮아지면 또 약을 끊는 거고, 요게 간헐적 복용, 요게 단약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단약을 하고 있지만 저는 조울증이 2형이라고 저 스스로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뭐 입원한 적은 없죠.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많이 좌충우돌 했지만 그래도 뭐 사고의 정도가 감당할 만한 정도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나이가 40 중반 되면서 사고의 규모가 커진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제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돈 사고를 어마무시하게 치는 거죠. 한 뭐 돈을 한 7억 이상 돈 사고를 치니까 대학 교수 월급 가지고 감당 안 되는 돈 사고거든요. 그런 돈 사고를 쳐놓으니까 잠이 안 오죠, 당연히. 6개월을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거 뭐 교수인데 학교 수업도 안 되고. 되니까 이제 제가 결국은 제 발로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아, 수면제하고 조울증약하고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고, 그렇게 5년을 조울증약을 복용하다가 이제 5년 지나서 이제 내가 안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약을 끊었다가, 끊었다고 해서 이후로 계속 안 먹었느냐, 그건 아니고 이후로도 지내다가 또 내가 상태가 안 좋다 할 때 몇 달씩 또 다시 먹었다가 끊었다가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조울증 약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수면제, 제 경우에는 수면제가 필수로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잠을 못 자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하다못해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약물치료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이야기고. 그래서 약은 꼭 먹어야 된다. 그런데
다 여기서 제가 또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약만 먹고 낫기를 기다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만 먹고 낫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약을 꼭 먹되 반드시 다른 게 필요한데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정보 제공,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정보 제공이라는 표현은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쓴 거죠. 전문가가 당사자들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 하나는 약 처방해줘야 된다. 또 하나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이 병에 대한 정보. 그리고 병을 지닌 채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를 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로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단순히 병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병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요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뭐 해도 많이 나오는데 병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책도 인터넷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한 회복수기 속에 있다. 당사자들의 회복수기 속에, 가족들의 회복수기 속에 있다. 그리고 오늘 와서 가족분이 강의, 경험담 강의하셨지만 이런 가족들의 강의 속에 있고 당사자 강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자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병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할 때 전문가들이 쓴 책만 읽으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쓴 책 또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찾아볼 때 전문가들이 하는 동영상 찾아봐야 되지만 기본적인 거 좀 어느 정도 공부했다 하면 당사자들의 회복수기, 가족의 회복수기 그리고 당사자들이 직접 하는 강의, 가족이 직접 하는 강의 이런 거 많이 들으러 다녀야 되고 유튜브 동영상도 요새는 당사자들이 조현병, 조울증 회복된 당사자들이 자기가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 이제 찾아서 보셔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정보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심리 상담의 중요성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강조를 안 해요.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의사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심리 상담을 의사들은 정신치료라 하는데 그러니까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이게 같은 말인데 의사들이 법적으로 이건 의사만 하는 것이라고 울타리를 박았어요.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에서는 의사한테만 의사만 의사가 정신치료를 했을 때만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청구자격을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상담하는 거는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돈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의사들이 울타리를 딱 쳐놓은 거예요.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는 다 의사만이 한다라고 울타리를 딱 쳐놓고 울타리를 쳐놨으면 본인들이 해야죠. 병원에 가면 약만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최소 30분 아니면 할 수 있다면 1시간씩 상담을 해줘야 되죠. 근데 안 해주거든요. 왜? 돈이 안 된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약만 처방하기에 바쁘다. 약 그게 수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5분 단위로 환자 만나면서 약만 처방해 주는 게 30분씩 1시간씩 한 사람 붙들고 심리 상담하는 것보다 수입이 몇 배 더 높게 돼 있거든요. 책정이. 그러니까 30분 1시간씩 한 사람 붙들고 심리 상담하고 있으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돈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솔직하게 그렇게 또 말을 하면 좋은데 이게 심리 상담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약물치료만큼이나 약물치료와 심리 상담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나는 바빠서 못 해주니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받으십시오라든지 뭐 이렇게 권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권하고 그러니까 말이 갔다가 그냥 심리 상담은 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도 있고 심리 뭐 또 활성기 때는 심리 상담 도움 안 되니까 나중에 증상 가라앉으면 그때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심리 상담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바로 시작해야 돼요. 입원하자마자 애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자기 혼자 침대에 누워 있고 한 상태에서 약
약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뭐 사회복지사일지 심리학교일지 간호사일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가서 옆에 앉아서 30분씩 처음에 30분이 힘들면 5분, 10분씩이라도 지가 말하는 말을 대화를 나눠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가 막 와해 증상이 있어서 횡설수설하면 횡설수설하는 말을 그냥 묵묵하게 잘 들어주고 그랬나 그랬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서로 이 라포가 형성이 되고 인간관계 형성이 되고 나중에 조금 정신이 좋아지면 자기 속마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약은 왜 먹어야 되는지 퇴원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가 물어보면 묻는 대로 상담해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상담을 다 해줘서 병원에 딱 퇴원을 하면 지가 알아서 약 딱딱 먹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서 자기가 어디에 사회복지시설이든 정신건강복지센터든 등록해서 다니게 해야 되고 뭐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약만 먹이고 심리상담이 전무하니까 준비가 안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퇴원할 때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상담은 활성기 때 바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심리상담 다 건강보험이 되거든요. 다 건강보험이 되니까 저렴하게 해서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울타리 딱 쳐놓고 의사만이 된다 하고 하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의사가 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의사가 할 때 얼마를 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알기로 30분 의사가 상담하면 자부담이 5만 원 정도 돼요. 4만 몇천 원, 5만 원 정도 되는데 의사가 30분 상담하면 5만 원 정도 되면 저도 그러면 뭐 의사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15만 원, 20만 원, 30분 상담에 한 15만 원쯤 가져가나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사만이 아니라 그것만 풀어도 의사, 심리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누구든지 간에 아니면 하다못해 자격을 잘 모르겠으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자격은 괜히 만들어뒀나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따려고 하면 4년제 심리학과, 4년제 사회복지학과, 4년제 간호학과 아무튼 이런 데 나와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1년을 추가로 정신과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주는 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이거든요. 그런 자격 만들어놨으면 하다못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이거 심리상담하는 것, 심리치료하는 것, 정신치료하는 건 이건 다 인정해준다. 이렇게라도 풀면은 병원들마다 얼마 그러고 액수를 그만큼 의사가 하는 것처럼 1시간 하면 자부담 4만 몇천 원, 자부담 5만 원 선에서 1시간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풀어줘도 얼마나 많은 가족이 이걸 이용하겠으며 가족이나 당사자가 또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상담을 해주겠느냐고요. 왜 구조를 이렇게 안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만들어질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게 정신과 의사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신과 의사들 마음 같아서는 그래 이거 다 풀지. 이건 상담이 필수니까 타 직역도 할 수 있게 하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학협회, 의사협회 전체 차원에서는 이건 절대 불가해요. 왜냐하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행위에 직접 그들이 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순간에 의사들은 망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의사가 하는 걸로 나머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다 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걸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쪽이 지금 물리치료 쪽이잖아요. 물리치료 쪽이 물리치료사가 처음부터까지 모든 일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의사, 전 정형외과 의사든지 의사의 감독하에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들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데 절대 안 해주죠. 절대 안 해주죠. 왜냐하면 이 수입이 얼만데 뭐 저도 얼마씩 나눠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전체 받는 수가의 절반을 의사가 가져갈 텐데 의사들이 이 권한을 왜 내놓느냐고요. 그다음 의사들 입장에서는 물리치료사들한테 그거를 물리치료에 그거를 물리치료사가 직접 건강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순간에 다 터진다가 되는 거예요. 물리치료 하나뿐이겠어요.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등 다 터진다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제2의 지금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것만큼이라도 해줘라는 거예요. 의사의
지휘하에 물리치료사가 실제로 하는 것. 이런 숙과는 의사가 청구하지만 실제 행위는 물리치료사가 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정신치료도 의사가 청구하는 거고 실제 행위는 심리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돈은 지금 숙과대로 4만 원, 5만 원 받아가면 안 되느냐.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각 병원마다 열심히 심리 상담해요. 심리 치료해요. 요구조만 돼도. 근데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안 하거든요. 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돈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 의사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 분야는 다학제거든요. 여러 학문 분야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 심리, 사회, 영성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서로 경쟁하면서 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팀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고 한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럴 의사가 없어요. 팀이 되어서 일할 의사가 없다고요. 경쟁할 의사가 없다고요. 지금처럼 의사 혼자 독점하는 구조. 그러니까 애초에 타 분야의 활동을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심리사 애초에 상담 못하게 해야 된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전부 다 하급에, 하급의 일만 하게 해야지 전문적인 일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의사들의 생각이라고요. 원천 봉쇄예요. 원천 봉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의사들은 그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짤 때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전부 다 법을 만들 때, 정책 만들 때 전부 다 의사를 불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신과 의사들 위주로 모든 위원회가 다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의 말을 듣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뭘 만드는가 이 구조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뭐로 항상 의사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타 분야는 힘을 못 쓰게 만든 요 구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해결 안 되죠. 당연히 해결 안 되죠. 약밖에 의사들이 그래 자기들 말대로 우리 다 심리 상담할 수 있다. 심리 치료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바빠서 안 하는 거다. 그래 그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하겠죠. 다 할 텐데 그러면 하든지 그 바빠서 못하겠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 수를 늘리든지 의사 수도 안 늘린단 말이에요. 절대로 의대 증원 결사 반대하고 안 늘리잖아요. 의사 수도 안 늘려. 자기들 바쁘다고 안 해. 울타리는 다 쳐놓고 타 분야의 사람들은 못하게 다 가로막아. 이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게 약물치료 이외의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만 우리나라에서는 행해지고 있고 딴 게 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 10년, 20년, 30년을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치료를 받아도 다른 도움을 못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똑똑해서 당사자가 가족이 정말로 똑똑해서 스스로가 공부하고 스스로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나오는 거고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이 10년, 20년, 30년 가면서 인생이 다 무너져서 그냥 그렇게 전락해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고 안 칠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고 안 치고 그냥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 약까지, 이거, 그건 약으로 되거든요. 사고 칠만 하면 약 왕창 써버리면 사람 확 다운돼가지고 뭐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고 안 치죠.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약물 치료만 해서 되니까 정보 제공, 병원에 환자 딱 입원하면 당연히 교육시켜줘야죠. 환자들, 당사자들 입원 기간 동안 당연히 교육, 약물 교육, 그 다음에 병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사회생활 어떻게 하면, 재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교육, 필요하면 훈련, 그 안에서 병원 안에 다 해줘야 되죠. 가족분들, 보호자분들 전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요.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이건 이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이 각각의 병원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병원이 왜 안 하느냐.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죠. 숙과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교육은 건강보험 숙과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의사들이 들어서 길을 쓰고 건강보험 숙과에 교육을 넣어서 돈 받고 해주든지. 근데 의사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의사들은. 왜?
뭐 이거 극단적으로 보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구조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병원에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들 그리고 정신과 병원에 소속되어서 근무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구조,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로만 유지되는 이 구조가 자기들한테 아무 불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꿀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를.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병원이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안 나와야 되죠. 안 낳는 게 본인들은 이득이죠. 평생 고객인데 안 나오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1, 2년 병원 다니다 말고 그 다음 안 올 건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러면 누가 노력해야 되느냐. 누가 들어서. 자, 의사들의 인식구조가 그렇고 병원 이사장들의 인식구조가 그런데 병원 이사장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도의회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시의회, 도의회 다 장악하고 있고 국회의원 많이 배출돼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법을 다 주무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당사자 모임, 가족 모임,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는 아무도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약물 치료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병원에 입원해서부터 강력하게 정보 제공해 줘야 되고, 병원에 입원해서부터 환자들 공부해야 돼요, 원래는. 그 다음에 심리 상담, 강력한 심리 상담이 따라 붙어 줘야 돼요. 심리 상담 몇 년 해야 되느냐. 잘 일어서서 자기 생활 잘할 때까지 해 줘야 되니까, 기본 2, 3년, 3, 4년 심리 상담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기가 직장에 취업한다. 직장에 취업하고 적어도 6개월, 1년 동안 직장 생활 잘 해나갈 때까지 심리 상담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심리 상담이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재활훈련. 재활훈련이 또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발병하고 나면 사회 복귀를 해야 되는데 턱이 너무 높아요, 사회가. 바로 그래서 다들 다시 취업하겠다고 이력서 내서 취업했다가 얼마 못 다니고 그만두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나갔다가 또 못하고 그만두고. 이 사회의 턱이 너무 높다. 너무 빡빡 돌아가고 하루에 일해야 되는 시간도 너무 길고 일의 강도도 높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힘들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당사자의 수준은 이 수준이라 기능 수준은 원래의 기능 수준에서 병이 발병하면 기능 수준이 떨어져요. 주의 집중도 잘 안 되고 몸도 동작도 느려지고 말도 들어도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되고 어둔해지고 사람은 지금 원래보다 기능 수준은 떨어져 있는데 사회는 이만한 걸 요구한다고요. 바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중간 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 계단들이 바로 이 중간 계단을 만들어준 게 재활훈련이에요. 이런 데가 정신건강복지센터고 사회복귀시설이고 등등.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종류도 많아야 되고 수준이 다양해야 되잖아요. 기능이 아주 안 되는 환자들의 재활훈련을 시켜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보다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 아주 생생한 사람들 해주는 데까지 이게 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각자의 욕구 분야별로 재활훈련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골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양성이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장 낮은 단계의 재활훈련을 하는, 그러니까 제일 험악한 환자들은 이용하면 도움이 되는데 기능이 좋은 환자들은 가도 아유 나한테 도움 안 돼 이렇게 느끼게끔 요거밖에 없다는 게, 제일 계단으로 따지면 계단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첫 계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계단 하나밖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첫 계단 하나라도 고마운 거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엔 알바 쪽으로 가야 되죠. 하루에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뭐 처음에는 한 2시간, 3시간, 길에 한 4시간 알바하는 편의점 알바도 있고 커피숍 알바도 있고 별의별 알바 다 있잖아요. 요런 훈련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하는 요런 알바 아니면 요런 학원, 어떤 종류의 학원이든지 간에 학원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하는 직업훈련원, 뭐 다 이런 거 다 좋은, 네, 이런 것. 그 다음에 사회로 바로 가는 것보다 조금 수월한 게 학교가 수월해요.
학원 등록해서 다니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대학에 진학하는 거.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일반 사회보다는 인간관계도 수월하고 다 수월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여러 방법들인데 이 중간 계단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고 이 중간 계단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재활기관들이었고 재활훈련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활훈련을 해줘야 되고 여기 기회 제공이라고 돼 있지만 재활훈련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능력을 키워주는데 능력은 있는데 기회를 안 주면 능력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두 요소가 있습니다. 재활훈련과 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것. 기회라고 하는 건 취업하고 싶으면 취업 기회가 제공이 돼줘야 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줘야 되고 친구가 없으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줘야 되고 이성을 사귀고 싶으면 이성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줘야 돼요. 이 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가족 지원. 가족분들이 환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끔 가족분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가족분들도 궁금할 때마다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등등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당사자를 잘 뒷받침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족들도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전문가로부터. 또 필요하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가족들이 힘든 거를 전문가들이 가족들하고 심리 상담을 해줘야 되고 가족들이 힘들 때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이 마음을 누군가는 가라앉혀줘야 될 거잖아요. 혼자서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가족은 누구로부터 도움받을 거냐.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환자를 잘 지원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다음 동료 지원. 잘 회복된 환자가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제도거든요. 이 동료를 잘 회복된 환자들이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도 되게끔 해주면 일할 수 있는 인력 많아요. 집으로 가정 방문 들어올 수 있는 인력 많아요. 그리고 이 동료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 환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들이 다른 환자나 다른 가족을 도와주는 환자들이라고 해서 꼭 환자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환자 출신의 가족들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잘 회복된 환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리가 동료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동료 지원가라는 것이고 잘 자기 자녀를 잘 뒷바라지해온 가족이 다른 가족을 도와주는 이 시스템을 이걸 가족 지원가라 그래요. 이것도 이런 가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이들이 한편으로는 강의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담도 해주고 한편으로는 가정 방문도 들어와주고 필요하면 같이 집에 들어와서 애를 데리고 커피숍도 가지고 극장도 가지고 또 무슨 백화점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면 같이 앉아서 컴퓨터도 같이 옆에서 컴퓨터 학원 등록하면 학원 가서 같이 컴퓨터 배우는 거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으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잡 코치라 하거든요. 환자가 취업하면 처음에는 이게 자기 혼자 적응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잡 코치를 3개월 또는 6개월 잡 코치를 배치해주면 이 잡 코치가 같이 출퇴근해요. 이 사람은 같이 출퇴근하면서 지하고 같은 일을 한다고요. 옆자리에서. 그러니까 지 해야 될 일을 두 명이 같이 하는 거죠. 그 처음에 어두운 잡 코치가 해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3개월, 6개월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지가 그 회사 생활에 이제 업무도 파악이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익숙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 코치가 차차 자기가 도와주는 일의 양을 줄여가면서 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결국은 잡 코치가 빠져도 지 혼자 해나갈 수 있는 단계가 돼서 잡코치가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이 다시 취직하기 해서 적응하기에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이 분야는 똑똑한 의사 또는 저처럼 박사급 사람들만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이 분야는 박사급 밑에 석사급이 있어야 되고 석사급 밑에 학부 출신들이 있어야 되고 학부 출신들 밑에 고졸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 일반인들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이 상담하게 이 사람들 상담하게 하고 훈련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이 병을 10년씩 20년씩 앓았는 환자들, 10년씩 20년씩 자기 자녀 뒷바라지는 가족들은 조금만 가르쳐주면 바로 상담 다 할 수 있고 바로 딴 사람 교육 다 할 수 있고 바로 동행해서 어디 다니는 그걸 우리가 사례관리라 하거든요. 케이스 매니지먼트라 하는데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몸을 움직여서 도와주는 이 사례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거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인력 활용을 안 하느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현병 당사자들의 제일 큰 문제가 취업이 안 돼서 문제인데 이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이 인력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들이 취업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처음에 다 갔다가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처음엔 자기가 도움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랬다가 자기가 좀 경험이 쌓이면 자기가 딴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창업도 해나가고 다른 직장도 취업해가고 이제 이렇게 가게 만들면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 분야에는 아무튼 그래서 수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수많은 인력이 활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자면 가족이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제일 편안하냐. 집에서 전화 한 통만 하면 특달같이 누군가 들어와주는 시스템. 이거죠. 답답할 때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한 통만 하면 가족이든 당사자든 간에 누군가와 상담할 수 있는 이럴 때 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와 전화로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해서 저 혼자 도저히 감당 안 됩니다. 지금 좀 집으로 들어와 주시면 누군가가 특달같이 집으로 들어와 주고 우리 애가 집에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어찌됐거나 살살 달래가지고 집 앞에 커피숍이라도 가고 산책이라고 같이 다녀주고 이런 종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관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는 거예요. 기존에 뭐 약물 치료고 뭐고 다 떠나서 기존에 하여튼 하는 건 좋은데 다 그럼 꼭 필요한 거죠. 그거 하지 말라 소리 안 해요. 기존에 하는 거에 진짜로 절실하게 필요한 거 뭐냐? 가장 급한 거 딱 두 가지. 하나가 방문 진료. 하나가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 특달같이 누군가 들어와 준다. 이 시스템 만드는 거. 또 하나가 취업. 바깥의 취업은 둘째 문제라니까요. 왜 자꾸 사회에다가 대놓고 우리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 다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취업 받아주세요. 바깥에 대놓고 왜 그러는 우리 안에서 취업하면서 쓰면 되는데 당장 병원의 직원으로 쓰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쓰고 사회복지시설 직원으로 쓰고 거기에 정식 직업도 있고 파트타임도 있고 별의별 해서 여기에 직접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그 인력을 활용해서 치료를 보조해 주게 하면 얼마나 수월하게들 하겠어요.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돈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바꾸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가장 최선인 사람들. 지금 시스템이 가장 내가 노력은 적게 하고 돈은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스템. 이거 시스템 바뀌면 아주 골아파요. 지금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스템 바뀌면 첫째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낫게 해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조현병, 조울증은 낫게 해주고 뭐 사회생활하게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병이 그런 병이야. 이 병은 낫지 않습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이 병이 그런 병이라 하면 그만이에요. 재발해도 누구도 내 책임 아니라 하면 그만이에요. 이 병은 그런 병입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는 낫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왜? 지금 난 편안하게 그냥 내 방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현장을 뛰어야 되고 왜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내가 왜 이 골아픈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의 시스템이 몸도 마음도 제일 편하고 돈은 잘 벌리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거 왜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당연히. 안 바꿔요. 어떨 때 바뀌느냐? 내 자리가 내가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야 바꿔요. 내 병원 문 닫을 판이 돼야 바꿔요. 그렇지 않으면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이게 워낙 공고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워낙 공고히 굳어져 있는데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거를. 그런데 미국도 유럽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이게 다 깨져 들어오는 거냐면 결국은 당사자와 가족들에 의해서 깨져 들어오는 거예요. 당사자와 가족들이 움직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높이고 높이니까 결국은 조금 바뀌고 조금 바뀌고 조금 바뀐 게 그래도 그만큼 바뀌어 있는 거예요. 거기도 아직 문제점이 많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분야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나서지 않고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심리학자, 어느 심리학자가 들어서 저처럼 이런 강의를 하고 이렇게 심리학자들 다 손 놓고 있어요. 심리학자들 뭐 하고 있느냐? 심리학자들이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하는 심리학자가 있느냐? 극소수예요. 다들 심리검사만 해요. 왜? 병원에 심리검사하는 업무로 자기들. 그러니까 취직을 근로 하니까 병원에 그 일을 주니까 자기들은 심리검사만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병원에서 더 이상 의사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자기들 안 하는 거예요. 나 내 일 아니다라고. 어느 심리학회가 지금 조현병, 조울증 문제에 누가 관심 갖느냐고요. 사회복지학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심리학보다는 사회복지학이 좀 나아서 그나마 사회복지학은 뭔가 바꿔보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그것도 사회복지학계 전체로 따지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지. 그런 것이고. 간호학회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 구조 속에서 밥을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당연히 소수겠죠. 이 구조 속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를 해체시켜야 된다고요. 판이 바뀌어야 되는 판을 엎어야 돼요. 판이 엎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판이 워낙 공고해서 엎어질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동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30년은 이 판은 그냥 갈 것 같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은 지금의 우리 당사자 가족 이 판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내 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후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국가도 조금씩은 이전보다는 바뀌고 있죠. 근데 정말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 봐서는 각자 살 길은 각자가 찾아야 되고 누군가 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내 살 길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러자면 앞에도 이야기했던 공부 웬만큼 해서 안 되겠죠.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내 관이 딱 서야 돼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내가 내 중심이 딱 잡혀야 돼요. 그럴 정도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나는 내 문제 극복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 아무튼 제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은 요게 뭐냐면 요게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약물치료, 정보제공, 심리상담, 재활훈련, 가족지원, 동료지원, 기회제공. 우리는 이런 일을 해줘야 된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로 매우 중요한 치료적 요소, 치료의 방법이 뭐냐면 희망의 제공. 희망을 우리가 약을 처방해 주는 것만큼 이들에게 매일매일처럼 희망을 처방해 줘야 된다. 어떤 희망? 내가 내 문제가 결국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내가 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종류의 희망이죠. 이 희망이 필요해요. 근데 이 희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하자면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찾아 나서야지 되죠. 자, 이 병은 전문가들부터도 이 병은 낫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전문가를 만나야 되겠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전문가를 만나야 되겠죠. 전문가가 들어서 이 병은 낫지 않습니다. 뭐 노력해봐야 뭐 소용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등등 이렇게 전문가들을 자신이 보면 전문가들 중에서 전문가 자신이 희망이 없는 전문가들 많아요. 전문가들이라고 편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병에 대한 편견, 낙인 이게 사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낙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자기 편견, 자기 낙인이라 했잖아요.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병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낙인이 진짜로 무서운 거라고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낙인, 이게 진짜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나 가족만 또 편견, 낙인을 가지고 있느냐? 전문가도 편견, 낙인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조현병, 조울증 이쪽은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일.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은 그냥 잡아놓은 물고기로 생각하고 낫게 해줄 노력을 안 하고 나는 이제 그냥 가벼운 문제 지닌 사람들을 새로 신규 환자를 유입하는 데 신경 쓰겠다 라고 생각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의 분위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정신의학계 전체에서 조현병, 조울증 이거 어떻게 낫게 해야 될지에 애를 쓰는 의사들, 그런 병원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의사들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수고 상당수 의사들은 지금 전통적으로 아직 병원에 안 오고 있는 사람들, 가벼운 우울증, 부모 자녀 관계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해서 계속 일반인 누구나 정신과에 오셔도 됩니다. 일반인 누구나 정신과 약 먹어도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신과 병원을 쉽게 오십시오. 신규 환자 유치에 새로운 종류의 환자들, 건강한 사람들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 나라 사회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신규 환자 유입에 대다수 정신과 의사들이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보시라고요. 유튜브 동영상도 가만히 보시라고요. 전문가 의사, 정신과 선생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유튜브를 많이 찍고 있나. 조현병, 조울증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낫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가벼운 정신질환 가지고 계속 강의하고 있는 유튜브 올리는 의사들 수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의사들 자체가, 심리학자 자체가,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이 이 병은 안 낫는다 생각하는 전문가들 많아요.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면 스스로 안 낫는다 생각하니까 전문가 자신이 노력을 안 하겠죠. 건성으로 환자 진료하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낫는다라고 믿고 낫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낫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여튼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희망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잘 회복된 당사자, 잘 회복된 가족들을 만나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지 돼요. 그래서도 제가 이제 가족 모임 또 당사자 모임 이런 데 많이 나가십시오. 나가다가 보면 이제 모임마다도 또 성격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른데 내한테 맞는 모임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희망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만 처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약을 처방하듯이 이들에게 희망을 처방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자율성 존중, 자율성, 자기결정권.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가 뭘 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스스로가 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표현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섭을 하면 그거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손 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녀분을 잘 도와주려면 내가 일일이 신경 쓰고 간섭하고 계획 잡고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하루 생활부터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다 지 뜻에 맡겨주는 이게 잘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맡겨놔놓고 그냥 지켜봐주는 것. 지켜봐주는 것.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무관심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 지켜보고 알고 있으면서 잘못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래 뭐 실수도 해봐야지. 그래 저러다가 말겠지. 이런 게 너그러운 무관심이니까 항상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제가 부모님들의 태도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너그러운 무관심 그리고 감정은행 동작. 평소에 계속 내가 좋은 말 해주고
지가 내한테 다가오게 만들고 이렇게 계속 잘해주기만 하고 간섭은 안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시고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하게끔 죽이든 밥이든 그랬다가 언제 개입해야 되느냐? 지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게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도와달라 할 때 딱 도와달라는 만큼만 도와줘야 돼요. 도와달라 하니까 얼씨구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려면 안 돼요. 이렇게 지가 딱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달라는 만큼 도와주는 게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셔야지 돼요. 내버려 두셔야 되고 늘 말씀으로 그냥 자기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 소리해주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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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스스로가 이제 하는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스로 하기 시작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멈춰야지 돼요. 스스로 하게끔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 결정권,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게 해야 되고 그런 자율성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자기 결정권 존중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쓰셔야 하는 게 자존감. 얘들이 이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까? 이거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자면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하면 부모님들부터가 애를 대하는 태도가 자존감을 존중해 주는 애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는 쪽으로 이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자존감이 홈메이드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집에서 부모가 애를 높게 평가해주고 자기를 자꾸 니는 괜찮은 사람이야, 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해줄 때 이게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자칫하면 부모님들이 애를 한심한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는 자기 혼자는 뭐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자기 혼자는 제대로 못 해낼 것처럼 생각해서 너무 여리고 약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한심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린애처럼 보고 어린애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발병하면 실제로 어린애처럼 되는 건 맞아요. 일시적으로. 이 병이 발병하면 어린애처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우리가 대해줘야 돼요. 어린애처럼 대해준다는 게 뭐냐 하면 잘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다독거려주고 지가 막 불평불만하고 하면 그래그래 하고 달래주고 이렇게 이제 어린애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린애처럼 되느냐 하면 발병하면 상당수 당사자들이 부모하고 같이 자겠다 해요. 부모님 사이에 낑겨 자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 큰애가 부모하고 같이 자겠다 해요. 그럼 같이 데리고 자면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애 이뻐하듯이 이뻐해주면 다시 자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 어린애들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을 잘 대하는 부모님들은 어린애를 이뻐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한편은 대단하다라고 자꾸 칭찬해 주고 쥐를 자꾸 이렇게 북돋아 주잖아요. 무시하고 쥐어박는 게 아니라 뭐 조그만 거 할 때 우리 어릴 때 애 키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애들이 띠뚱띠뚱 거리고 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박수 쳐주고 아 잘한다 잘한다 하고 해줬어요. 그거 지나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띠뚱띠뚱 걸으면 잘한다 하고 뭐 조그만 거 뭐 하나 만들면 아우 너 천재다 하고 뭐 등등 했잖아요.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나이 되면 저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기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앞에 어머님 말씀하실 때 문 쾅쾅 닫고 들어가던 애가 이제 문을 살짝 닫고 엄마한테 나와서 엄마는 바보야 뭐 병신이야 등신이야 했다가도 들어갈 때 문 쾅 닫고 들어가던 애가 문을 살짝 닫고 들어가면 아이고 고맙다 해야 되는 거야. 대단하다. 그 부모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애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품어주고 해주되 자기를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자꾸 존중해 지켜 세워주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존감을 증진시켜줄 수 있게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집에서 부모가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이게 높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밖에 나가서는 성취 경험을 통해서 결국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자기가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부모가 억지로 해라 하면 안 되고, 어떨 때 되느냐? 자기가 뭐 해볼까 할 때 자기가 해보고 싶다는 걸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봐서 해냈을 때 자기 스스로 성취감이 오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아버님 질문하시면 운전하고 싶어하는 애 운전 당연히 하게 해야 되죠. 그 운전해서 자기가 스스로 운전을 잘해낼 때 거기서 또 성취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 운전 면허 따고 싶다 당연히 따라해야 되고, 뭐 하고 싶다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작은 거 하나부터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생각해서 미리 그거 별 볼 일 없는 그런 걸 뭐 하라느냐 이러실 필요가 없다면, 부모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거지 애는 하고 싶으면 하라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아우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런 자격증을 땄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말아야지 돼요. 지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고 지를 앞세워야 된다고요. 내가 앞서서 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를 앞세우고 나는 뒤따라가면서 박수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 아까 강의하셨던 어머님도 뭐라고 팻말에 뭐 바람이 먼저 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어머님은 당사자를 먼저 가게 하라. 절대로 내가 당사자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당사자 앞에 가면 안 돼요. 내가 데리고 가고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지를 앞세우고 나는 뒤따라가면서 박수를 쳐줘야 돼요.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거는 오늘은 강의를 드리기 좀 어렵겠네요. 뒤에 어떤 거를 강의를 하려고 준비해뒀었는지만 잠깐 치료와 관련해 소홀하기 쉬운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점 자기결정권 그리고 또 치료와 관련해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의 사회 변화의 필요성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해서 이제 저의 추가적인 권고사항 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안 되고 여기 돌아와서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치료의 필수적인 치료의 방법에 치료의 필수적인 이 요소가 10가지인데 약물 치료,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 훈련, 가족 지원, 동료 지원, 기회 제공. 여기까지 요 7가지가 눈에 보이는 요소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로 희망의 제공, 자율성 존중, 자존감 증진 해 3가지 요소. 이렇게 합해서 10가지 요소가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요소인데 이 모든 요소들을 제공해 주더라도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는 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의 노력이 이게 가장 핵심 요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움이 되는 걸 다 제공해줘도 당사자 본인이 꿈쩍을 않고 안 받아들이면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당사자 스스로가 이걸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면 그때 도움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주체는 누구냐? 치료의 주체가 당사자 본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정신과 의사든 또는 상담자든 또는 뭐 누구든지 간에 가족이든 가족이 들어서 대신 치료해주고 전문가가 대신 치료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당사자 본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스스로가 낫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낫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게 할까를 끊임없이 궁리하셔야 됩니다. 당사자 스스로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노력이 가장 핵심인데 당사자 노력이 여러 가지겠지만 당사자 노력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일이고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 거냐 뭐 하면서 세상을 살 거냐 이거 일과 관계된 것 또 하나가 인간관계와 관계된 것 그 다음 또 하나가 자신의 자부심, 자존감과 관계된 것 요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맞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그걸 함으로써 보람되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자신이 만나면 반갑고 좋은 사람들 사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루하루 좋아하는 일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 이런 걸 높여갈 수 있어야 되고 요거죠. 결국 요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오늘 혹시 뭐 꼭 질의응답 하셔야 될 분 계시면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질의응답 하셔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쉬었다가 질의응답을 받을게요.